자,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요. 4만 550원이요. 25% 여기에 사셨어요. 회사는 좋아요. 재무구조로는 좋고, 회사가 자산 대비 아직까지 33% 저평가고, 4조 9천억짜리인데 실적도 작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약한 7, 80% 성장됐고요. 영업이익은 한 15%? 그죠? 영업이익은 15%인데 당기 순이익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마진율이 높아졌고, 매출도 작년 대비 높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계속 내려올 거냐? 그쵸? 아직까진 바닥이라고 볼수 없어요. 바닥이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면 지수 영향도 얘는 보는 애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 정도 선에서 정지가 되지, 이 정도나 이 정도 이 안에서 정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단기로 본다 1번, 중장기로 꽁님, 중장기로 본다 2번, 단기로 본다, 중장기로 본다, 중기요? 자, 그러면 손절가를 여기로 잡고 써보세요. 1차적으로 이 자리 38,000원. 38,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이 친구는 뭘 들어가야,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최고 안전한지, 네, 한 가지만 말 팁을 드릴게요. 최고 안전한 자리.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손절가가 깨져갖고 정리했을 때 복수를 할때 어디서 복수를 해야 좋을지,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 내가 깨지고 나왔잖아. 깨지고 나오면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럼 따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 복수하려면 어느 자리를 들어가야 복수가 되는지 알고 싶다, 1번. 몰라도 된다, 3번. 어느 자리를 들어가야 내가 확실하게 얘한테 복수를 할수 있다. 눈으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얘는요, 최고 중요한 선이 며칠 선인지 아세요? 며칠 선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최고 중요한 선이 며칠 선일 것 같아요. 꽁님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 실수일까? 며칠 선이 최고 중요할까? 그거 생각 안 해보고 들어갔죠.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캔들만 보고 싸우죠?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캔들로서 싸우는 거는 단타할 때나 필요한 거지, 내가 이 종목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뭐 50%든 100%든 200%든 이거를 볼 때는 얘 스타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얘 스타일을 최고 안전하게 봐야 될 선이 며칠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를 하나 해주는 거야. 이 종목에 대해서 며칠 선이 얘가 최고 중요할까? 자, 얘 스타일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며칠 선이 최고 중요하겠어? 여기 선이 있잖아요. 위에 이동평균선이 중기 단순에 2, 5, 10, 20, 60, 120, 200 있죠. 여기 종가, 오른쪽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마우스도 있게. 여기 보면 2, 5, 10, 20, 60. 이 부분에 60선이 있고, 120선, 200선이 있어. 어디가 최고 중요할까요? 소망님 60? 21? 땡.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 바로 알아야 돼. 21선 땡이라고 그랬잖아. 자, 61선 땡. 21선 땡. 그럼 며칠 선이요? 최고 안전한 선이 며칠 선이요? 자, 여기 5, 2, 5, 10, 20, 60, 120, 200일 중에 뭐? 201? 땡. 201 땡. 그렇지. 121선이지. 121선이 최고 안전한 자리잖아. 481 여기 어딨어? 121선이 무슨 색깔이야? 여기서 121선이 무슨 색깔이야? 여러분 눈으로 봐. 121선이 무슨 색깔이야? 초록, 녹색, 초록색이죠? 녹색. 우상향. 먹어, 못 먹어? 자, 우상향 틀었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자리요, 그지? 여기면 뭐,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상향 트는 자리가 여기잖아. 여기 아니요, 그죠? 이거 먹어, 못 먹어? 먹는다, 1번. 현재 자리에서 먹더라.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 쫓아갔더니, 요 자리, 얘는 올라가는 자리를 쫓아갔더니 먹더라. 1번. 이 자리에서 1번. 자, 그럼 뒷자리 한번 보자. 자, 녹색선이 우상향 트는 자리가 어디요? 여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1번. 먹어요, 못 먹어요? 먹는다, 1번. 먹는다, 1번. 못 먹는다, 2번. 이건 아카데미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그죠? 자, 넘겨보자. 자, 녹색선이 여기 우상향이야? 먹는다, 1번. 못 먹는다, 2번. 자, 본인이 잘못한 게 뭐요? 잘못한 게 뭐요? 너무 일찍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초록색 선이 내려오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자, 상장한 이후로 이 종목이 한국 타이어가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상장이 2012년도에 상장했는데 121선만 따라가다니면 되잖아. 그죠? 그죠? 61선 따라갔다가는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이 61선은 노란색이잖아. 자, 우상향 따라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려. 21선 따라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리죠. 51선 따라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리죠. 근데 최고 안전한 선은 무슨 선이에요? 우상향할 때 따라 들어가면 최고 안전한 선이, 여기서 최고 안전한 선은 며칠 선이야? 121선이잖아. 121선이 우상향 틀 때는 단한 번도 실수를 안 하잖아요, 얘가.
맞습니까? 맞다 1번. 아니다 2번. 최고 안전운선이 121선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 우리는 25,000원, 25,000원에서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는. 좀더 일찍 들어가. 한 여기에 들어가. 아카데미에서 들은 사람들은 더 일찍 들어간다?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어. 아카데미 들은 사람들. 주봉을 보고 일봉을 참조해서 들어가지. 주봉을 보고 일봉에서 잡아채잖아. 많이 주면 2만 원이요. 저는 요 안에서 들어가요. 요 안에서. 정말 많이 주면 여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니까 이평선의 L의 습성을 보란 말이야. 최고 안전운살이는 여러분들은 120선이잖아. 그러니까 120선의 우상향을 틀거든. L의 습성이 그거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란 말이야. 우리는 좀더 일찍 들어가. 밑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손절간 여기 잡고 이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서도 일단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반등을 주잖아. 이렇게 주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손절가 여길 잡고, 반등 주면 나와. 손절가는, 38,000원 잡고, 요 201선에 터치를 하면은, 201선 터치하면 나와요. 알았죠? 떨어지면서도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죠, 고객님?